나 얼마 전에 뉴스 보고 난 다음부터 부쩍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아. 그럼 안 놀라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철이다! 경마! 경찰! 뭐야 이 새끼! 너무 좋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 다 외자 향 뿌려요. 한번 발라보세요. 아 좋지. 향 너무 좋다. 아 외제가 그렇게 좋은가? 우리 동생이 외제를 한번 써봤는데 국산 도저히 못 쓰겠다던데. 아, 그래? 이게 미군 PX에서 나온 물건이라 싼 거지. 백화점에 가보세요. 이 값으로 꿈도 못 꾼다고요. 미숙이 형 잘 있어요? 다 끝나가요. 참 좋지. 그치? 이게 살까? 너무 잘 살까 우리? 자 한번 보세요. 글쎄 이게 얼마나? 냄새도 너무 들어가. 자 정호 엄마 화장하니까 아유 완전히 딴 사람이다. 미스 코리아 나와도 되겠는데 마음에 드세요? 외제라서 그런지 화장이 훨씬 더 잘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아유 역시 사모님은 뭘 아신다니까. 오늘도 꽤 팔았죠? 아무튼 외제라니까 콩나물 가스 깎는 여자들이 물불을 못 가리고 덤벼드는 꼬라선이라니. 하긴 그 덕에 우리도 먹고 살지만. 아, 참 아까 보니까 파운데이션이 다 떨어져 가던데 아주머니는 어디에서 물건을 그렇게 싸게 떼와요? 미스김이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어, 나 강재 엄마야. 파운데이션 한 박스랑 카바크림 한 박스만. 오늘 저녁에. 확인해봐. 한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맞겠죠 뭐. 아니 근데 저 아가씨 누구요? 괜찮아. 내가 데리고 다니는 애야. 저도 이 장사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할 수 있겠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요즘 애기 아빠 월급도 깎이고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될 처지거든요. 좋아. 내가 떼어놓은 물건 값에다가 조금만 얹어서 넘겨줄게.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 장사 보긴 이래도 실속 있다. 많이만 팔면 어지간한 월급쟁이 부럽지 않아. 이게 완전히 굴러온 호박이네. 출처가 불분명한 유명 외제 화장품을 판매하던 강정자는 이처럼 돈을 벌어준다는 미끼로 화장품을 사쓰는 주부들을 판매책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점점 판매망을 넓혀갔습니다. 야! 조심해! 그게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 거참, 아니 가짜 만들면서 되게 말도 많네. 야, 이거 너무 색깔이 옅은 것 같지 않냐?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이구, 너한테 묻는 내가 바보지, 이거. 여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많이 들어가면 피부암인가 뭔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처지에 지금 그딴 거 따지게 생겼어? 어떻게든 진짜랑 똑같게 만들어야 들통나지 않을 거 아니야. 물건을 사고 싶은데요. 만나보면 누군지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독립을 하겠다는 얘긴데 근데 이거 어떡하죠? 요즘 PX 물건 단속이 심해서 이거 단골들 물건 대주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조금만이라도 안 되겠어요? 사람들은 외제만 찾는데 다른 데서 사려면 너무 비싸서. 물건만 대주신다면 강재 엄마보다 조금 더 쳐드릴게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긴 한데 단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밀스푼으로 들어온 거. 뭐라고요? 밀스푼이라고요? 싸게 하고. 밀스푼. 그렇다고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건 아니죠. 돈이 급해서 싸게 처분하는데 거의 다 팔고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저 하나 주세요. 네. 저도 하나 주세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물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요. 아, 12만 원이 돈이야. 아, 네네. 대표가 깨끗해지네.
똑같아. 이게 미세지가 안 되냐가. 헤드건 두 개나 샀어? 이따가 제가 놀러 갈게요. 네. 사긴 샀는데 우리 남편이 뭘 안 그럴까? 그래도 몇만 원 싸게 사서 벌었잖아. 괜찮겠죠? 이거를 여기요. 고맙습니다. 파운데이션은 갖다 달라고 한 적이 언젠데 여태까지 깜깜 무소식이야? 미스터 칠, 나 몰래 딴 데로 빼돌리는 거 아니야? 아, 빼돌리긴 누가 빼돌렸다고 이래요. 그 괜히 생사람 잡지 말아요, 이거. 이 바닥에서 날 무시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 이 아줌마가 한두 번 거래하나. 아, 없는 물건을 나한테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난 이 배달만 할 뿐이라고요. 나 바빠서 이만 먼저 갈게요. 저기 아무래도 요즘 이상하단 말이야. 응, 한번 맡아봐. 당신이 여자니까 더 잘할 것 같은데. 아까보단 좋아졌지만 그래도 약간 역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보, 난 자꾸 겁이 나요. 아, 왜 그래? 이제 막 재미 좀 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만두자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다 드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아니 아줌마, 아 누구 죽일 일 있어요? 여기로 오면 어떡합니까? 왜? 난 여기 오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강 사장, 우리 사이에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야? 응?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강 사장한테 섭섭하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응? 근데 왜 물건을 제대로 안 내주는 거냐고?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주문한 대로 물건 다 보내드렸는데요. 경식이 이 자식이 이 물건을 다른 데로 빼돌렸구만.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 녀석 지금 어디 있어요? 약속대로 조금 더 넣었어요. 오늘 저녁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어머. 아, 왜 얼굴이 이렇게 자꾸나지? 근데 정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몰라. 어저께부터 자꾸 얼굴에 뭐가 나는데 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 이상하다. 아까 슈퍼에서 천사마 아줌마를 봤는데 그 아줌마도 정 엄마처럼 얼굴이 그렇던데? 다들 왜 그러지? 이거 무슨 유행병 도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난 갑자기 화장품을 바꿔서 그런 것 같아. 네. 외제 화장품이라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 잘 팔려. 나 오늘 이만큼이나 벌었어. 만든 뒤에 유명 외제 화장품에 상표를 붙여서 남대문 수입상가에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텔레비전 좀 봐. 화장품은 15분어치. 뉴스에 뭐가 나왔는데 그래요? 나 지금 동계산 하느라 바빠요. 아, 빨리 와봐. 가짜 외제 화장품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잡혔대. 뭐라고요? 지난 95년 초부터 가짜 외제 화장품이 대량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외제 화장품을 유통시킨 자는 60살 이용범 씨 등 모두 13명으로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설마 당신 건 가짜 아니겠지? 이가? 또 이들이 만든 가짜 화장품은 중국에까지. 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오해나 하지 마세요. 뭔데 그래? 얼마 전에 뉴스에서 가짜 화장품이 나돈다고 그러던데.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걱정 마. 이게 가짜였다면 내가 몇 년째 장사할 수 있었겠어?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튼 그런 가짜들이 설치는 바람에 괜히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니까. 어, 참, 영양크림 한 박스만 구해주시겠어요? 어, 요즘에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영양크림? 아, 어떡하지? 요즘은 나도 물건이 딸리는 편이거든. 아무튼 일단 한번 구해보고 내가 연락 줄게. 나 급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 어? 예, 그러세요. 갈게. 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같은 동네 사람을 하나만 구를 수 있어? 내 얼굴이가 어떡할 거야? 당장 물러내! 당장 물러내란 말이야! 어, 그럴 리가 없어요. 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걸 거예요. 잘못 알긴 뭘 잘못 알아. 하나만 뉴스도 안 봐? 이 화장품 진짜면 얼굴에 이문이 되냐고. 아우, 나 어떡해 이거 얼굴. 여보,
외제 화장품 좋은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외제 화장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 걱정 마세요. 당신이 갖다주는 형사 월급으로는 외제 화장품 사는 거 꿈도 못 꿔요. 그게 하나에 얼만데? 사실은 요전에 외제 화장품을 쓴 사람들 대부분에게 부작용이 났다는 첩보를 입수한 우리 수사진은 밀수품으로 위장한 가짜 화장품임을 직감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수에 들어갔습니다. 아 글쎄 그 여자한테 산 외제 화장품 그거 바르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됐어요 얼굴이. 혹시 그 여자분 명함 같은 거 받아두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받아두긴 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장님 이게 진짜고요 이게 가짜입니다. 배달꾼들을 잡는 게 급한 것 같은데 그래야 공장에 있는 것을 알아낼 거 아니야? 지금 이 가짜 화장품을 판 여자를 미행용이니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 건 그런 물건 아니에요. 정식 수입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아 그건 갑자기 화장품을 바꿔서 그런 거니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배달꾼인데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구먼. 아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쌍콤 화장품을 사간 손님 중 몇 사람이 그걸 쓰고 나서 갑자기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나 봐요. 어떡하죠? 아 난 또 뭐라고. 아 그거야 지들이 화장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풀에 꺾이니까. 아 그건 그렇고 돈은요? 경찰입니다. 뭐야? 놔! 놔! 누가 말해? 놔! 너 안 말해? 뭐야 이거? 아 이거 놔! 너 왜 이래? 야! 아! 누구란 말이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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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식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 나 진짜... 공장이 어디 있는지 빨리 이야기해.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한테 불리해. 아, 그게 저... 아, 요즘처럼만 물건이 나간다면은 금방 떼돈 벌겠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근데 경식이 이 자식은 배달 나간 지가 언젠데 여태 안 들어오네, 이거.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아이, 그럴 리 없어. 눈치 안 한 타고난 놈인데. 당신 얼마 전에 뉴스 보고 난 다음부터 부쩍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아. 그럼 안 놀라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어? 차례다! 잠깐만! 경찰! 뭐야 이 씨!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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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일당은 8개월 동안 유명 외제 화장품을 만여 개 이상이나 제조, 전국에 판매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들 일당이 만든 가짜 외제 화장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 아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가봅시다. 아 이제 좀 병구가! 아! 가봅시다. 가봅시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거죠? 아 저는 잘못 없다니까요.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이 아저씨가 시키는 건 다 했을 뿐이에요. 아저씨 사실이 맞아요? 미제 몰리다 보니 그만 눈이 멀어서 뭐 이상한 유리병 갖고 와서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서 넣은 건데요. 아니 일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나까지 끌고 들어가? 어? 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말 좀 해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아니,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뭐야? 비롯되는 어?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무조건 아름다운 외모와 외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장병주 일당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외제 화장품이라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